잡으세요. 휴전선이에요. 내 다리 사이에 선이 있어요. 북한이 여기가 지금 남한이에요. 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쏘고 있어요? 뒤에서 쏘고 있어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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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회차 토론이 되었네요. 오늘의 토론 주제는 월북과 탈북, 무엇이 더 힘든가? 금일 토론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 발언 실수가 있을시 저랑은 무관합니다. 미미창병신 사율 좋은데요, 양경언니? 그러니까 잘하네. 드립이 괜찮네요. 월북이 더 어려운가 탈북이 더 어려운가를 얘기할 건데 뭐 서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그런 게 있을지. 양경이던데요? 다시 이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의견 있으면 먼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 그럼 일단 제가 가볍게 그냥 일단 이미지만 생각했을 때 탈북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높고, 만약에 하다가 잡히면은 이제 나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탈북은 가족을 다 데려가야 되는데 그 팀원이 많으니까 좀 정말 어렵다. 운전해가 있냐 없냐? 네. 가짜치도 않습니다. 아, 이럴 줄 알고 연애도 깊게 안 해요. 저기요, 사회자님. 네. 그거 본인은 깊게 하셔가지고 새벽 12시에 군대 거기서 팔굽혀펴기 하면서 우시우시 걸려졌어요. 야! 왜요, 왜요?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뭐죠? 연장제가 무서워서 못 넘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월북이 더 빡셉니다.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조원호 씨, 저는 탈북하고 싶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저는 탈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뭐야? 뭐야? 아, 진짜? 그거 아니 잠깐만, 이게 말이 뭐 되는 거야? 아, 저는 북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 제가 말이 돼요. 아, 네. 자, 조원호 씨, 저는 북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남한을 버리고 북으로 가고 싶습니다. 남한을 버리고 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고요? 아니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는 거냐고요? 아니 그런 개념이야? 어, 그러면 오빠 나 김정은이랑 맞짱 뜰 수 있어라고 해봐. 어, 나 김정은이랑 맞짱 뜰 수 있어. 총으로 칼로 그냥 진짜 내 앞에 맞다니까. 아 잠깐만, 우리 수정인데. 아 여튼 보통 사람들은 얘는 조금 이상한데.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의견대로 해드릴게요. 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별 씨가 보내는 대본에는 이 질문하고 원호가 당황하고 말을 못할지 보셨죠가 다였습니다. 그쵸?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고 있어. 더해서 말하자면은 거기 안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예요. 아... 은별이랑 나랑 북한군 사람인데 은별이한테 은별아 나 이제 넘어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은별이가 그냥 바로 위에 보고한 다음에 그냥 감자 한 다섯 바구니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저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동이 자유롭죠? 근데 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음 먹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북한 지옥으로 걸어들어갑니까? 아... 사회자님 보낸 자료가 있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휴전선이에요. 내 다리 사이에 선이 있어요. 선이? 북한이 여기가 지금 남한이에요. 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쏘고 있어요? 뒤에서 쏘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것은 제가 또 군필자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교육받기로는 네. 이런 거수저가 있으면 쏴야 되나 경고해야 되나를 먼저 배웁니다. 그래요? 뭐야? 그 상황인 거지. 은별 말도 이렇게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양쪽 다 선 조치를 할 생각이야. 그럼 북에서 쏘면 AK로 쏘죠. 그렇겠죠. 데미지 몇이에요? 아니야, 줄여주세요! 우리들이 줄여주세요! 자, AK 데미지가 45입니다. 네, 그리고 K2 데미지 몇이죠? 네. 34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따졌을 때 네. 얼마나 무서워요? 더 아픈데 북한이 반동 때문에 쏘지도 못해. 상상 잡으면 돼요. 그 북한 군인은 네. 10년인가 15년을 공부하는데 네. 정확도는 뭐 상당 다 할 거예요. 네. 한국군은 못한다? 한국군, 형도 근데 그렇게 잘 쏘진 않아. 20명이에요. 무면 나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차렷고! 아니 포신으로 군대 문자 받는 새끼가 늘 알바지 팔대야! 근데 민수 군대 나가서 뭐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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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아, 아니요. K1 데미지 몇이죠? 30이죠? 네. 저 머리 맞아도 안 죽어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 하다못해 그냥 권총도 머리에 맞으면 죽어요. 정신력의 차이죠. 아 이거 때리면 정신력을 못 지라고 해봐! 야 개머리 소리야! 이 소리야! 자,
오늘 은별이랑 저번에 팁을 먹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진짜 빡세게 준비했습니다. 북은 위쪽, 남한 아래쪽. 5층을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까요? 내려가는 게 힘들까요? 이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자 일단 통계자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는 1950년도부터 1989년까지 누계 607명이었다. 2017년에 누계가 3만 1340명이나 되면서 마침내 북한 이탈주민들이 3만 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탈주민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월북 자, 수 통계는 없어요. 바로 다음 자료 들어가 주세요. 네, 북까지 나와요. 탈북 루트들이 지금 네. 유튜브에 들어가도 중국에서 차 타고 올라가는 영상도 있어요. 진짜로. 루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도 찍어봤습니다. 구글맵에 들어가서 편현 직할시 위쪽에 중국 어딘가를 찍어봤어요. 네. 당연히 찍히겠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 월북이라는 게 어쨌거나 이제 도착만 하면 된다는 개념 하에 비행기 중간에 뛰어내리면 돼요. 저기 죄송한데 북한이 자기 영토 위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허락해주죠. 배틀그라운드 해보셨잖아요. 낙하산을 일찍히고 길게 땡기면은 맞아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일단 저희 둘이면은 네? 일단 핑 먼저 찍어야 돼. W20 오케이 맞지 안돼? 아! 보고 있잖아요. 미확인 비행 물체로 그쪽에서 대응 사격을 할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한 대비는 혹시 있는지. 스나이퍼 엉덩이에 달면 돼. 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지. 아, 여기에 제가 반박을 하라고요? 탈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죠? 브로커를 아니 가이드가 있는 것과 가이드? 자, 이 가족분들 이제 조만간 건널 건데 제발 꺼내시면 안 돼요. 뒤에 AK 날라옵니다. 야 형은 너네 요 앞에서 이지랄까지 가만히 있었어 이 새끼야. 지금 일단 새로운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저희가 진짜 이것까지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민짱은 토론에서 신뢰도 바닥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말했었죠. 예, 빨강이 수미상관입니다. 민수 씨의 생일이 어떤지 아십니까? 1월 8일입니다. 아 1월 8일 현 북한 통치자 생일은 1월 8일입니다. 같은 김 씨죠. 새빨강 방 안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김은별 씨 인스타 들어가 주세요. 딱 제가 저때 딱 내려왔을 때예요, 바로. 설명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 어딜 간 거죠? 일본을 간 거예요. 누구랑 갔죠? 가재민님이랑 갔어요. 가재민님이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이죠? 그렇다면은 김은별 씨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가재민님과 빨간색 관람차를 타며 친북쪽보단 낫지 않을까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엄청 작은 그냥 근거 하나인데 근데 민수 형이 맨 처음부터 통신병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길을 쓰고 통신병으로 옮겨달라고 매달렸단 말이죠. 아무튼 통신병으로 갔으니까 연락이 쉽지 않았어요. 사회도 존나 쉽던데? 네, 자 그러면은 1번 월북이 어렵다, 2번 탈북이 어렵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을 보시고 마음이 갔던 부분에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북이 어렵다 43표, 월북이 어렵다 16표로 탈북이 어렵다가 결정되었습니다. 패배자는 페널티를 가야지. 아니 이런 거 없었잖아요. 아 그럼 나도 탈북이 어렵다 했지 뭐야.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씩 나눠봤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논리를 준비한 게 아니고 웃기기 위한 드립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비하, 비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그게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2회 와빌리지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제 월북, 탈북 무엇이 더 어려운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